2부입니다. 추가. 예, 이제 뭐 다 필요 없습니다. 이 여자하고는 정말로 끝을 내야겠군요. 자식들에게조차 네 아빠는 악마라고 하는데 이제는 제가 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. 제 자식에게 절대로 악마래요. 잠시 얘기를 과거로 돌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매달마다 8회에서 10회 이렇게 어머니를 찾아갔었는데 아내는 많아도 한 번이 될까 말까 아니 두 달에 한 번 예 그랬어요. 그래도 말입니다. 저는 단 한 번도 서운해 한 적이 없어요. 이건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집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모셨기에 퇴근 후에 잠깐 들리는 것도 그리 어렵진 않았습니다. 솔직한 제 심정에 아내가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주길 바랬지만 안 했거든. 그래도 괜찮았어요. 예. 아무튼 저를 따라서 가끔 아내가 따라올 때 어머니하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뭐 사이에 자기는 옆에 앉아 있거나 그게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과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위해서 나간다거나 이러면서 뭐 어머니하고 얘기를 주고받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. 아예 없었어요. 아예 거의. 뭐 그래도 괜찮았습니다. 와준 게 어디야. 평생을 불효자로 살았던 나라는 놈이 무슨 염치로 아내에게 뭐 대리호도 뭐 효부 이런 걸 바라겠습니까? 저는 자격이 없어요. 그래서 뭐라 하지도 못했던 거야. 그냥 따라와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. 감지덕지했어요. 그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장인어른의 자식이 아니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. 하루는 아내와 같이 어머님을 찾아갔는데 역시나 아내는 인사만 하고 곧바로 뭐 전화를 들고 나가더군요.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위해서. 뭐 이때까진 괜찮았습니다. 아무렇지 않았어요. 늘 있는 일이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. 그런데 잠시 후에 저희 어머니가 코코팜을 드시고 싶다 해서 이때부터 갑자기 이걸 드시기 시작했어요. 그 음료수 안에 그 알갱이 되는 거 있죠. 코코팜. 그걸 드시고 싶다 해서 제가 얼른 자판기가 있는 휴게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아내 목소리가 들리더군요. 어투를 보아하니 뭐 친구인 듯 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뒤쪽으로 지나치던 그 순간 제 귀에 들렸던 말이 이겁니다. 아씨 짜증나게 이게 벌써 몇 달째야. 하필이면 그런 더러운 병에 걸려가지고 땡땡이 아빠 맨날 왔다 갔다 나까지 이게 뭔 꼴이야. 더러운 병. 이날 처음으로 쌍욕까지 해가며 싸웠지요. 그리고 저는 이때부터 이 여자를 그저 아이들의 엄마로만 생각하고 살았고 제 여자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. 그런 만큼 이 여자의 친정 가족들 또한 남이라 생각을 했지요. 이후 지금까지 두번 다시 단한 번도 어머님을 찾아뵙지 못하게 했고 안 데리고 온 거예요. 저는 그냥 딱 기본 도리만 하면서 살았습니다. 그러다가 이번 일이 생긴 거지요. 장인어른 쓰러지신 거예요. 아무튼 어제 쓴 거라고 댓글들 보여줬습니다. 그러자 천천히 읽어보더니 왜 자기 마음을 몰라주냐며 소리치르고 때리고 또 악마라고. 그놈의 악마. 저도요. 이 여자가 저를 이해해주길 바랬습니다. 그리고 늘 불안하고 또 미안했었죠. 그런데 저 말을 들은 순간 더러운 병, 저 말을 듣게 된 순간부터는 원망만이 쌓이더군요. 내 어머니가 아픈데 더럽다, 더러운 병이다. 여튼 끝까지 저를 악마라고 저주하며 천륜을 저버린 쓰레기라고 욕하는 이 여자, 이젠 끝입니다. 그래도 처음엔 이 여자에게 뭔가 깨우침을 줄수 있겠다 기대를 하고 이 글을 쓰게 된 건데 내가 말하는 건안 들어도 여러 사람이 말을 하면 알 수도 있는 거니까. 그렇게 해서 본인의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그때 그 일을 사죄, 더러운 병 운운했던 거, 이런 걸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길 원했어요. 그리고 그렇게만 된다면 저도 용서를 할 생각이었는데 그냥 악마랍니다. 악마래요. 이제 한계입니다. 그리고 자식들에게 상처를 줘야 한다는 이 사실에 진짜 위장에 구멍이 나는 고통이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도리가 없어요. 절대로 나쁘다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. 내 부모가 아닌 사람 저도 감당하기 싫어요. 아니 그런 거다 떠나서 저딴 더러운 병에 걸린 사람을 제가 왜 챙겨야 합니까? 예? 아무튼 이런 나쁜 결과를 알려드리게 돼서 정말 정말 죄송해요. 그럼 안녕히들 계시고 아 그리고 끝으로 저희 두 사람 이혼하면 어머니는 제가 모셔올 생각입니다. 물론 힘들겠죠. 많이 힘들 거야. 간병인을 두명 쓰든 세명 쓰든 많이 힘들겠죠.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결국엔 그냥 끝장이 나버렸네. 여기 너무했다 그죠?
솔직히 너무했다. 아니 그 뭐 이 남자도 그러잖아. 뭐 기대한 건 아니라고. 근데 그래 뭐 나 같아도 싫어요. 사실 치매 노인을 어떻게 모시겠어. 다 싫어. 근데 말이라도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할 수 있잖아. 그래놓고 자기 아빠 저러니까 또 이러쿵저러쿵 악마 새끼 이거는 야 사탄 어딨냐 이리 와봐 좀 야 데려가라 얘. 감사합니다. 아유 욕 못하겠다.